민득자가 천득자, 이거 무슨 뜻이야? 백성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치에서 해당되는 얘기고, 네. 회사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 쪽 얘기인 것 같고,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경영자가 무조건 노조에 끌려다녀야 되나? 아닙니다. 경영자라는 게, 자, 노조라는 것은 민주와 어용 사이를 오가며 공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일해야만, 그러니까 노조도 사장하고 맞닿아 가지고 만약에 회사가 폐쇄되면은 노조원들도 일자리 다 잃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이게 그 경영진의 무조건 반기만 드는 게 대수가 아니야. 노조라는 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네. 어떤 경우에 경영진의 반기를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협조를 해야 되고, 자, 회사에 기여 못하는 이기적인 근로자들은 오히려 노조가 사장을 대신해서